주무세요? 무슨 소리가 났죠? 무슨 헛소리까지 들리나비요? 아, 뭘 잘했다고 끝까지 나한테 큰 소리요, 큰 소리가. 어머니, 저 왔습니다. 아이고, 이거 귀나는 소리 아니요? 아이고, 아이고, 귀나나. 아니, 이밤 중에 웬일이요? 저 무슨 연락받고 오는 거니? 어? 아니, 저 규태가 연락한 모양인데. 아이고, 규태가 공연한 짓을 한 모양이네. 뭐를 귀나네한테까지 걱정을 끼쳐. 아, 왔으면 들어와. 네. 아,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길래 이밤중에 내려왔냐? 당신이 사람 여러 잡아요, 당신이. 오호. 이제 자세한 얘긴 들은 게 없습니다. 그저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. 규태가 전화했지, 차남? 네. 아, 얘기를 들었으면 내려가 보는 건 당연하지만은, 옷이. 네 아버지 벼슬하셨다, 귀나마. 어머니, 유양 이렇게 된 거 자꾸 그러시면 어떡해. 아이고. 내가 네 명이 못 죽는다. 내가 네 명이 못 죽어.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만. 아, 별일 아니요. 아, 넌 공부를 하면 돼. 별일이 아니라고요. 아, 식구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별일이 아니라네. 아, 그렇지. 누가 길바닥에 나앉아. 아, 이 이만복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. 아, 당하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, 지금 이 마당에? 아, 공부나 하지. 아, 뭐라고 내려와. 너한테 시방 무슨 힘이 있다고. 그저 한심 앞이 시험이나 좀 붙지 않고 설랑은. 귀남아, 귀남이 왔니? 이야, 형, 규태 아니냐? 어이, 나가봐라. 에? 나가봐. per ogni goccia che cadrà un nuovo fiore nascerà e su quel fiore una farfalla volerà. Io sono sicura che in questa grande immensità qualcuno pensa un poco a me. "쓴 거 입고 있는 거지?" "그래." "도대체 몇 번이나 읽는 거야?" "석호 씨가 읽는 데서 석호 씨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." "석호 오빠랑 무슨 얘기 했어?" "그냥..." "비밀 얘기?" "난 깨우지도 않고 잘 깨면 썩은 소리..." "자..." "그럼 자지 안 자? 별 걱정을 다해." "나 흉봤어?" 할 일도 없다. 근데 왜 말 못해? 아유, 잘하니까. 귀남 오빠는 왜 갑자기 집에 간 거야? 글쎄, 걱정이 좀 된다. 귀남 오빠 방에 뭐 있는지 알아? 무슨 회사 원서 같은 거 있던데? 난 모르겠다. 난 잠나 잘래. 에휴.